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또 커피 좋아하시는 또 다른 한 분이죠. 우리 박정호 명지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아주 오늘 프리하게 시원하게 오셨습니다. 아, 지난번에 국방색 그 티셔츠 너무 이쁘게 입고 오셔서 저도 좀 그렇게 입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또 두 분이 또 차려입고 오셔서 원래 이게 밸런스입니다. 네. 자, 우리 박정호 교수님, 저희가 거의 이제 꼭 지켜보시는 분들이 매주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마 스토리가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모르니까 네, 네. 예, 지난 이야기 조금만 살짝 정리해 주시고 네. 네, 오늘 이야기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주제는 한중일의 밸류체인이 바뀌어가고 있는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가장 시발점에 해당되는 일본이라는 국가는 어떻게 전 세계 최초의 제조 강국이 됐느냐. 네. 그 첫 번째 요인으로 일본도 역시 구미 선진국의 여러 제조 기술들을 어떻게 보면 카피하거나 네. 그거를 개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전 세계 제조 최대 강국이 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설명드렸는데 네. 첫 번째는 1960년대 이후 40년 동안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계속 기록하면서 그 돈 번 거를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었다. 그 말씀 네.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었는데 말 그대로 그 재벌 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팔려는 형태로 물건을 수출하는 형태로 그 네. 기업 경영을 설계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신 제품들에 대한 텐션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수만 바라봤다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에게 조악스러운 제품을 푸시해도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 있는데 해외 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독일 기업, 영국 기업, 미국 기업과 상호 비교가 되면서 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가치가 거기서 형성되게 됐다. 뭐 이런 말씀 드리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두 번째 다른 요인들을 좀 설명하면서 요즘 그러면 일본의 제조는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느냐 이제 여기까지 가고 네.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거에 앞서서 저도 이제 뭐 이것저것 하는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댓글이라든가 메일 시청자분들이 주신 메일도 잘 못 읽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네. 아, 제가 이번에는 꼭 그 하나 드려야 되는 게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시라고 자기를 표현했는데 예. 요즘 정말 어려우신가 봐요. 예. 정말 어려우신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생관계가 정말 타이트한데 예. 그러니까 그 중간에 수많은 위기들을 일본은 잘 넘어왔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서로 뭐 뺏고 빼앗는 관계인데 이거 문제 아니냐. 일본은 저 공생관계가 건설적으로 구축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인데요. 네. 전 세계에서 자동차 꽤나 만드는 나라들, 그 다음에 중장비 꽤나 만드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뭐냐 하면 전부 다 전범 국가들이에요. 전범 국가. 독일. 예. 아, 일본. 일본. 네. 이탈리아. 이탈리아도 네. 람보르기니, 뭐, 페라리 이런 최고 사양의 아주 네. 정밀공업이나 기계공업이 엄청 발달된 그렇죠. 나라거든요. 이들을 국가들이 전부 이렇게 정밀 기계공업이나 어떻게 보면 이런 기계산업이 크게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이라는 위너 테이크스 올의 시장에 뛰어들어서 그때 거기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총력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일본 기업들도 중소기업들과의 공생관계를 처음 구축하게 된 시점들을 잘 따지고 보면 바로 그때입니다. 네. 도요다 자동차로 말씀드리면요. 도요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1937년 그러니까 45년에 우리가 패망했으니까 한참 전쟁할 그 그렇죠. 쯤이죠. 도요다 자동차가 1937년에 하청업체 CEO와의 간담회를 처음 연 다음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하청업체와 그 하청업체 사장님들과 하나의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협풍회입니다. 협풍회. 예. 이 협풍회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만든 여러 가지 중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의 설비를 더 빨리 고도화하기 위해선 예. 내가 따로 하고 네가 따로 R&D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맞물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걸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 기치를 내걸고 예. 중소기업과의 상생 모드를 만든 거죠. 그 뒤로 영풍회라는 또 다른 하청업체들과의 관계를 또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왔는데요. 이렇게 협풍회랑 영풍회를 만들도록
어떻게 보면 권장했던 그 대상이 뒤에 있었던 일본 군부랑 정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 그 나라의 탱크보다 더 멀리 쏘고 저 탱크보다 더 빨리 가는 걸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니네가 전부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냐고. 다 둘 노총이 그렇죠. 틈이 없다 지금은. 그렇죠.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하나의 목표로 뭉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당시 또 뭐 암호를 보내거나 전신 같은 기술이죠. 이런 것들을 또 고도화하지 않고서는 다 정부가 뺏기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고도의 기술 인재들을 국가가 유학을 보내줬어요. 국비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일본에서 국비로 유학을 가서 이런 고도의 기술을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어디로 가서든 배우고 왔던 그 학자들은 부채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특허나 논문과 기술은 내 게 아니다. 나라 거다. 나라 거다. 네. 그리고 내가 나라에서 공부시켜서 지금 미쓰이에서 일하고 있지만 미츠비시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 회사 거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이걸 어떤 밸류체인에 내놔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많았던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아주 이런 독특한 이유 때문에 공생관계가 만들어진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시점이 되면 제로섬 게임이 돼요. 마진이 정해져 있는데 자동차 하나 팔고 그럼 이 마진을 내가 조금 덜 먹고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하청업체들 해당되는 네. 거기에 더 주자라고 의사결정을 하는 회사들 전 세계 제가 뭐 K대에 다니면서 출장 참 많이 갔지만 솔직히 많이 못 봤어요. 앞으로도 못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럴 네.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얘기 먼저겠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마치 일본의 공생이라는 게 진짜 대기업이 자기가 먹을 거를 덜 먹고 더 주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그 과정에서도 물론 한국하고는 좀 다른 모습은 있긴 있습니다. 예. 분명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맥락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실현 가능했던 것이 네. 갑자기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자 그럼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자 그렇게 이제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하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일본도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 모델을 계속 그려왔어요.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10대 재벌들 중에서 국책 사업으로 돈 벌지 않은 회사를 꼽아라 하면 없습니다. 네. 대표적인 회사들 몇 개를 말씀드리면 미쓰이 같은 경우는 가장 미쓰이 그룹의 역사상 큰 돈을 벌었던 적은 일본의 신화폐 개혁할 때 그 장대한 업무를 미쓰이 그룹의 통으로 맡겼고 미쓰이 그룹이 그걸 완수하면서 정말 거대 재벌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됐었고 미쓰이는 뭐 파는 회사예요? 아이, 안 파는 걸 말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미쓰이가 유명한 게 상사잖아요. 미쓰이 네, 상사. 그러다 네? 보니까 안 취급하는 게 더 아, 다 해요? 네. 아. 그다음에 이제 네. 우리 미쯔비시 같은 경우는 네. 대만하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군수물자를 납품하는 네. 일을 맡게 돼서 또 발돋움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중공업 같은 게 좀 발전하죠. 그렇죠. 네. 바로 그런 일들이고 그다음에 오쿠라 같은 경우도 네. 청일전쟁 등의 병력 군수물자 수송을 또 맡게 되면서 또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국가에서 엄청난 수요에 해당되는 전쟁을 유발했고 네. 그 전쟁을 한 특정 기업마다 너는 대만과 관련된 군수물자, 너는 청일전쟁과 관련된 군수물자 네. 뭐 이런 식으로 분납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큰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뒤부터 일본이 경험했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정부는 어떤 지시를 하고 기업이 거기에 부합하는 형태로 세부적인 사업체를 꾸려가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조에서 가장 큰 위기 요인은 엔고를 직면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네. 엔고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1960년대는 1달러에 360엔 정도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1970년대부터 일본은 세계적인 산업 국가로 이제 자리매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엔 자체가 국제적인 통화로 유통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1달러에 1960년대에는 360엔이었던 것이 240엔, 다시 180엔, 120엔, 지금은 100엔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뭐 나름대로 엔고 정책으로 억지로 한다 해서 만들어진 게 100엔인 거예요. 그러면 360엔에서 100엔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져 오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이
아, 이런 앵고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우리 물건이 팔릴 수가 없다라는 그 아우성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물론 정부 입장에선 이거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엔저를 하고 싶었던 적도 있지만 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두 분이 미국의 뭐 프라자 합의라든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외압으로 인해서 이렇게 앵고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때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선택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앵고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슈퍼을이 되는 것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슈퍼을?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만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지만 다시 가격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슈퍼을, 예, 힘이 예. 있는 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슈퍼을이 되자. 그래야지만 갑으로부터 우리가 교섭력을 예. 다시 가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고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생산성 향상을 도입해보자. 공정기술을 통해서. 네. 그래서 진짜 맥시마이즈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이제 귀결되게 됐고요. 또 하나는 기술 개발을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우리 기업만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만들자 일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네. 그거를 흔히 카이젠이라는 단어로 일본에서는 설명을 많이 하는데 카이젠은 뭐냐 하면 의사결정에 있는 CEO들은 이렇게 최고의 어떤 그 시간당 100개 만들던 회사보로 1000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 방법을 예. CEO는 몰라요. 그건 누가 아냐면 그 말 그대로 생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장인들. 예.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나사못. 그 바다에 빠져도 50년 동안 녹이 안 쓰는 나사못을 만드는 방법은 펜때 굴리는 CEO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장들에게 필요한 그 설비가 뭐야? R&D할 뭐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거야? 이걸 다 맡겨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장, 공장 현상 중심의 경영이 카이젠이라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귀결되게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그걸 항상 모든 기업들이 원활하게 달성하지 못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맞먹는다고 되는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 다음 하게 된 게 어쩔 수 없이 내부에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던 회사가 10개가 있어요. 10개 중에서 지금 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었고요. IT 버블도 있었었고요. 동북아 그 금융위기도 있었었고요. 이런 위기 때마다 아, 우리 아직 최고의 제품 못 만들었는데 생산성 향상으로 이미 달성할 만큼은 최대로 네. 찍었는데 이래도 우리 물건이 안 팔리는 상황에선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회사가 무너져야 내가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 라스트맨 스탠딩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이 이익을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치킨 게임 한 거네요. 예, 치킨 게임이 시작되게 돼요. 이런 이제 악순환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드디어 이제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제조를 구축하게 됐던 가장 근저의 어떤 뭐라 할까요? 토대가 깨져요. 뭐냐? 평생 고용이 깨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대를 물려줄 만큼 그렇게 해서 계속 누군가에게 체화시키면서 이걸 해왔는데 야, 이제는 이 그 치열한 가격 치킨 게임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일부를 해고하는 방법밖에 없어. 자동화하고.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언제쯤이에요, 그게?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증가됐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비정규직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보너스 같은 것들을 지급하던 그 구조가 점점 줄어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원래 일본 엔지니어들, 장인들은 야근을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했고 회사는 거기에 또 알아서 우린 공생관계니까 알아서 보상을 해주는 그냥 암묵적인 그런 합의가 있었는데 야근을 했는데 이제 급여가 안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수당이 안 나오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으로 탈바꿈되면서 슬슬 장인들도 생각이 달라지게 됐고 그 장인들 중에 일부는 이런 구조라면 내가 일본 내부에 머물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외국으로 이탈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이라는 건 어떤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대기업부터 저 중소기업까지 일괄 공정이라는 걸 통해서 네. 어떤 자동차가 가장 효율성을 많이 발휘하거나 어떤 전자 제품이 가장 효율성을 많이 발휘하는 걸 같이 고민해서 만드는 구조인데요. 아, 이게 소비자들의 또 소비 패턴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동차 하나 사면 7년이고 8년이고 쓰는데 그 7, 8년 동안 도요타 자동차는 잔고장이 잘 안 나. 정말 좋은 자동차야 해서 선택받는 기조가 일본의 기치였는데 네. 이제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소비 패턴이 자꾸 자기가 물건을 빨리빨리 어떻게 보면 재구매하는 형태인 거죠. 차 한 3, 4년 타다가 신차 나왔대. 그거 타보자. 또 제품도 뭐 TV 하나 나왔는데 3, 4년 뒤에 또 뭐 휘어지는 TV 나왔대. 또 그거 사보자. 이렇게 된 거죠. 일본이요? 일본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소비자들의 패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내구성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 지겨워? 네. 내가 이거. 야, 우리 지겨워서 바꾸지. 뭐 고장나서 바꾸지. 실제로 그렇더라고, 실제로. 네. 응? 텔레비전 나도 12년 동안 쓰는데 요즘 살살 한번 바꿔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맞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쓰도록 고장 안 나도록 만드는 게 큰 메리트가 이제 네. 아니라는 아닌 거죠. 아닌 게 돼버린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래 쓰고 그 내구성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부품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정교하게 짜맞춰진 일괄 공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가능한 겁니다가 원래 기치였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막 치고 올라오는 회사들을 봤더니 우리처럼 이렇게 합심이 돼서 공생관계를 구축하고 장인들이 막 들러붙어서 일관고공정 체계는 못했는데 떼돈을 버는 기업들을 봤더니 부품들을 모듈화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는 어디에서 가져오고 뭐 디스플레이는 어디서 가져오고 뭐 기기 지판은 어디서 가져와서 조립해서 팔자. 이게 이제 모듈형이거든요. 네. 여기저기 모듈형을 추구한 공정으로 3년 정도만 딱 멀쩡하게 가동되고 그 뒤로 내구성이 확 훼손되는 제품 만들었는데 소비자들의 크레임 아무것도 없이 제품만 전 세계에 잘 팔리고 왜? 모듈형이 가격은 훨씬 싸지거든요. 왜냐하면 요 반도체에 가지고 이제 여기다 끼워야 되는데 비딩시키는 거죠. 전 세계 업체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반도체 우리가 500만 개 발주할 건데 네. 붙어 그랬을 때 제일 싸게 져요. 붙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붙어 해서 붙는 거죠. 이렇게 모듈형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만 높고 소비자들도 불만이 없는 이 구조가 돼버리다 보니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장인 이런 것들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바로 이런 형태로 일본이 슬슬 하나씩 위기를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과정에서 슬슬 장인이 필요 없어지니까 일본 기업들도 해외에 이전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아졌겠죠. 말 그대로 일본 내부의 밸류체인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 예전에는 일본 네. 내에서 모든 부분들도 다 생산할 수 있었고 그 네. 조립해서 만드는 회사까지 다 일본 안에 다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깨지게 됐다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렇게 해외 이전을 하고 모듈형으로 만들면서 장인들에 대한 밸류나 가치를 덜 인정받게 되니 이렇게 급여도 덜 주거나 이런 구조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일본이 이렇게 귀결된 게 흔히 일본 내부에서는 육중고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삼중고가 아니라 육중고예요? 육중고예요. 첫 번째는 일본도 만성적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높은 법인세를 물어왔어요. 최근에 네. 좀 낮춰주긴 했지만 최근에는. 그래서 이 높은 법인세 감당을 못하겠다. 이게 첫 번째 고충이었고 두 번째가 이 장인들에게 지급해왔던 그 연공서열에 의거해서 지급해왔던 네. 이 높은 인건비 못 감당하겠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 규제가 또 일본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인 것도 있었지만 좀 경직적이죠. 상대적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고충을 이제 토로한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FTA를 우리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했어요. 맞아요. 네, FTA가 굉장히 체결이 지연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점점 어려워졌을 경우에 외국에다 팔을 수 있는 활로가 더 개척돼야 되는데 이게 잘 원활하게 확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한 방에 TPP 하려다가 잘 안 된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됐고요. 네.
그리고 일본인들의 아주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해외에 가다 보면 어떤 반대쪽에서 일본 관료들이 동시에 오거나 일본 상공회의소 직원들 아니면 일본 어떤 기업체 직원들이 동시에 오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 기질이. 한국인들은요. 정말 기질상 우리 흔히 이런 이게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독고다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뭘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바이어들하고 가끔 갈 때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로컬, 진짜 현지인들만 아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도 한국인 어떤 바이어라든가 뭐 상인들이라든가 기업인들은 거기서 혼자 와서 식사를 하세요. 복장이나 머리 스타일도 완전 현지화 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혼자 못 다니더라고요. 네. 네. 못 섞이지? 네, 못 섞이고요. 지네들이 5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같이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화를 하고 적극적으로 현지에 진출하려면 진짜 현지인들을 더 스킨십을 해야 되는 거지 본인 일본인들끼리 모여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훨씬 속도감이 뒤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FTA 똑같이 체결한 국가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치고 들어가는 속도가 한국 기업보다 훨씬 뒤처진 건 사실입니다. 일본 자구적인 내부에서 하는 목소리예요. 우리가 늦어진다.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의아해 하실 텐데 이게 원래 후진국에서나 우리 체크리스트를 카운트하는 건데 일본이 전력 수급이 가장 불안한 나라입니다. 아, 그 왜 그렇습니까? 저기 지진 때문에 그런가? 지진 때문에 네. 일본 원자력 설비들이 통두리째 없어지거나 바로 이런 일들이 많아서 전력 수급이 너무 불안정해요. 밖에 나가자. 예. 그래서 기업 입장에선 전력이 안정적이어야 공장 설비를 가동하는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큰 문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엔고를 통해서 해외에서 물건이 점점 안 팔리고 그나마 이제 버틸 수 있는 마지막 교두보가 내수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 이마저도 이제 철저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일본은 그 어느 국가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직면한 상태인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2060년까지 일본 인구의 36.1%가 감소할 거예요. 일본 인구에. 2060년까지 3분의 1이 감소한다고요? 네네.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좀 보셔야 되는 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60년까지 인구가 25% 늘어나요. 지금 추계를 계속 간다라고 했었을 때 미국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까 말한 36% 가까이 감소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선진국도 인구 자꾸 줄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 달라요. 일본을 제외한 G7 국가는 인구가 똑같은 2060년까지 네. 14%가 늘어나요. 이거는 내부에서 출산은 안 하더라도 누가 온다? 이민. 해외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긴 일본으로 이민 간다는 사람은 없잖아. 워낙 거기가 좀 폐쇄적이지 않아요? 네. 이민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내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머릿수거든요. 사람 숫자인데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고 나머지 3분의 2도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요. 이 인구 구조와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아이들이 늘어나는 그 아이들에 해당되는 인구가 늘어날 때는 그런 국가들은 대부분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요인으로 그 받아들여지고요.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반대로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네. 돼요. 그러니까 65세 이하가 되는 그런데 고령화가 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고령화가 되면서 그건 뭐냐면 은퇴를 하자마자 쓰죠. 내가 돈 번 걸로 쓰잖아요. 네. 쓰기 시작하는데 일본처럼 초고령화가 되면 매우 강력한 디플레이션이 생겨요. 그러니까 소비 안 하는 거예요. 네. 이제는 내가 은퇴하고 나서 연금 나오고 퇴직금 일시에 받은 거 그다음에 뭐 이거 내가 쓸 만큼 쓰고 누릴 거 누렸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잔존 여명이 길면 버텨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새로운 뭐 제품 나왔다 뭐 신제품 나왔다 해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령화는 매우 강력한 디플레 요인인데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런 초고령화에 제일 먼저 진입하고 가장 강력한 모습을 하다 보니 내수에서 뭔 제품을 내놔도 이제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외부는 이미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 많이 밀려버렸고 그런 사정에서 이제 뭐 가끔 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럼 한국도 조만간 그렇게 되나요? 한국도 인구가 준다고 하는데 일본에 비하면 인구 주는 게 뭐 비교할 때가 아니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똑같이 2060년까지 인구가 감소하는 비율이 5.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느 정도나 강력한 어느 정도로 강력한 수준인지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그 막강한 제조 라인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붕괴되고 와해되고 네. 있어요. 어디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거 여기는 완전히 제 사견입니다. 전혀 뭐 이건 뭐 누굴 탓할 것도 없고요. 동의 안 하시면 동의 안 하셔도 돼요. 네. 일본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기득권부터 지금까지 기득권이 단 한 차례도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1980년대 재계서열 1등부터 30등부터 지금 2020년 재계서열 1등부터 30등을 놓으면요. 반이 뭐예요? 3분의 2가 바뀌었어요. 때로는 상호는 똑같은데 그 실질적인 주인까지 바뀐 것 따지면 거의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현대, 삼성 이런 몇 개 회사 빼고는 다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거의 안 바뀌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본인들의 할아버지 때부터 어떻게 돈 벌어왔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가장 수요가 부족했었을 때 수요를 벌충하는 방법 뭔지 알죠. 뭡니까? 뭐예요? 전쟁이 그 중에 하나죠. 전쟁이. 2차 세계대전 때 돈 벌었고 청일전쟁 때 우리 집안이 돈 벌었고 대만 침공했을 때 돈 벌었고 패망한 다음엔 한국전쟁 때 돈 벌었고 일본이 극우 세력들이 자꾸 불안감을 조장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이런 것들이 이거 완전히 제 사견입니다만 저는 이게 좀 찝찝해요. 네, 찝찝해요. 이게 뭐 우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어디선가 뭐가 터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게 얼마나 본인들의 상황이 지금 취약해졌는지를 가지고 마무리하고 이제 중국 이제 내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예, 침몰해가는 제조를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점핑해서 바로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한중일의 밸류체인은 일본의 부품, 소재, 장비를 우리가 사다가 네. 우리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같은 중간재를 만들고 만들어서 그거를 중국에 보내서 조립하고. 중국이 조립해서 판매하는 전 세계 판매하는 이 밸류체인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계에 굉장히 큰 착시효과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소재 부품 쪽에서 반도체를 빼보자고요. 중국에 수출하는 거에서 반도체를 빼면 우리가 소재 부품도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게 더 커요. 무슨 얘기냐? 고사양의 비싼 부품 소재는 일본에서 사오고 값싼 부품 소재로 가격 단가 맞춰야 되는 거는 중국에서 사오는 거예요. 네. 장비도 고가 장비는 일본에서 사오고 저가 장비는 중국산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일본 다음은 우리가 이런 제조 강국 우리 차례, 그 다음 중국 차례가 아니라 바로 점핑이 되는 구조고, 그 과정에서 중국은 어떻게 그걸 바로 자기네 걸로 가져가려는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는 거고, 일본은 그걸 어떻게든 안 놓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싸움을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일본인들은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일본은 94년도는 전 세계 GDP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18%를 차지했었어요. 네. 그런데, 2007년에 7.8%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요. 네. 최근 조금 올라서 8% 초반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에서도 84년도 최고치 찍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역의 8.1% 차지했다가 2011년에 4.6%까지 하락해서 지금도 거의 요거보다 좀 더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1인당 GDP, 일본인들이 제일 언론상에서 많이 언급한 게 이건데 네. 우리가 1인당 GDP가 93년도에는 세계 3위 아니었냐. 그런데 이제는 세계 20, 지금 30위권까지도 내려와 버렸어요. 일본이요? 일본이요. 예. 네. 그다음에 IMD 국제 경쟁력 순위가 2009년까지 거의 1등이었어요.
뭐 1, 2등, 1, 2등 왔다 갔다 했었고 그런데 2010년도가 갑자기 이제 IMD에서 국제 경쟁력 지표를 집계하는 방법을 좀 바꾼 것도 있지만 27위로 훅 떨어져 버렸고 그 뒤로 계속 20위권이. 즉 일본이라는 국가들은 이렇게 일본 국가 국민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세종시에 있었을 때도 뭐 전 세계 많은 관료분들을 직간접적으로 보거나 이번에 누가 왔는데 어떻게 들을 기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가장 자기 자국에 자국 경제 자신감이 없어하는 관료 집단 일본이. 네. 그래서 일본이 앞으로 제조를 살리기 위해서요 어떤 또 처절한 노력과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좀 시도들 어처구니 없는 시도들을 할지 걱정도 된다. 근데 누구는 또 일본을 따라가야 된다고 자꾸 그러니 누가요? 아니 뭐 일부에서 그러잖아. 자, 하여튼 뭐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뭐 밸류체인 역사를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는 우리 박정호 교수님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